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의 양팀 간의 시즌 17차전 경기입니다. 이종욱 선수가 1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 우익수 임재철, 3번 타자 좌익수 김현수, 4번 타자 3루수 김동주, 2승 3패 평균 자책점이 6.35, 15경기에 나와서 34이닝에 던졌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김주찬, 2번 타자 유격수 박기혁, 3번 타자 지명 타자 홍성훈, 4번 1루수 이대호, 조정훈이 10승 6패 123.2이닝 4.51의 평균 자책점. 원슬입니다. 바깥쪽 어울립니다. 또 선두 타자 몰래서 출루하는 롯데자이언츠 2회 1루쪽 1루수 1루수가 됐습니다. 우측에 합격이 있습니다. 자, 1루자 3루까지 갑니다. 4대 주자 2루까지 노아웃 주자 2루와 승루입니다. 유원석 선수가 네. 아, 주자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루에 아웃됩니다. 이대호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바깥쪽 바운드로 소진입니다. 인스라웃 나다웃 상태 1루에 아웃되면서 노아웃 크네요. 네, 노아웃 주자 2루와 3루의 기회에서 와세 2볼. 자, 투수 잡지 못하면서 수비 쪽으로 빠졌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야구가 이래요. 네. 네. 좀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자, 이종욱 3루 쪽 번트 됐습니다. 1루에 아웃 보내기 번트 성공. 3루 쪽 3루 잡아서 자, 세이프 됐고 1루에 아웃 됩니다. 네. 2루자는 네, 3루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3에서 맞았습니다. 2루에서 네. 시작했는데 몰래 원색 원볼에서 1루자 스타트했습니다. 자, 2루에 2루에 볼 약간 짧아지고요. 앞볼 역동을 흔들어서 3루자가 들어옵니다. 3루자 득점 선취 득점. 자, 하여튼 뭐 두산으로서는 기동력에 의해서 네.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냈고 네. 볼넷입니다. 투수가 리듬과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거는 잠시거든요. 결국 조정호 선수 스스로가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입니다. 좌측에 좌익수 들어갑니다. 갈치로 자, 그대로 자, 넘어왔어요. 문기현의 솔로 홈런 동점 홈런입니다. 이야, 이게 넘어갔나요? 네. 문기현 자신의 첫 홈런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홈런 프로 데뷔 첫 홈런이죠. 네. 네. 1대1 동점. 원석 원볼에서 3구. 좌측에 좌익수로. 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송시현 솔로. 자신의 시즌 10호. 자, 아, 홈런으로 동점 만들어준 걸 다시 되찾는데요. 예. 네. 아, 송시현 선수가 이러면 3경기 연속 홈런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 대단합니다. 마산구장에 와서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연속해서 홈런을 뽑아냅니다. 손시현 선수가 또 롯데 천적도 되겠지만 이 마산구장에서의 징크스가 또 하나 생겨 있는데요. 네. 네. 3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중교 쪽입니다. 중교 쪽에 안타도 있습니다. 자, 오! 선수 뒤로 빠뜨렸습니다. 자, 1루에서 2루까지 갑니다. 임재철. 자, 2루에서 멈췄습니다. 자, 지금 인조잔디지만은 네. 그라운드가 젖어 있고 네. 많은 시간을 또 생각을 갖게 했고요. 네. 어, 중요하게 안타됐습니다. 정식합니다. 자, 2루자 임재철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입니다. 홈으로 홈에서 세이프입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3-1. 자,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찬 선수가 좌익수 뒤로 좌익뒤로 자 넘어갈 듯 자 좌익측 단장 넘어갑니다. 김동주 자신의 13번째 홈런. 어제 이어서 두 게임 연속 홈런이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5-1이 됐습니다. 자, 조정훈 선수가 오늘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지만은 결국 이 투타 밸런스가 가장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네. 또 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 40경기에 나와서 3.35의 평균 자책점 4승 1패 11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오바! 한마운드로 펜스 넘어갑니다. 인제 2루타죠? 네, 2루타입니다. 영성훈 2루타. 투수는 6회부터 이재우 선수. 3구 충격 쭉합니다. 투사타타 2루자 3루에서 멈췄습니다. 2대5 1루까지. 자, 또 깨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익수. 우익수가 기다립니다. 3루자 들어올 수 있을 듯.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자 여유있게 영성훈 들어옵니다. 3점 만회 5대2입니다. 62.1이닝 무려 50경기에 나왔습니다. 2.02의 평균 자책점. 자, 1번 3루수가 잡아서 1루에 홀사운 1루에 아웃됩니다. 5-4-3의 병살타가 나옵니다. 투수 교체가 성공이었고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서 에킨스 투수가 9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35경기에 나와서 33.1이닝 초구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안타도 있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오늘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타 두 개. 다시 또 중요주기 안타. 1루자 1루에서 멈췄습니다. 노아웃 주자 1루와 2루입니다. 3루 쪽 병살 코스. 2루에 볼사웃 1루에 아웃입니다. 병살타. 몸쪽에 낮은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네, SK보다는 경기수가 적은 것이 나중에 득이 될 겁니다. 예. 자, 1루간 1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수 베이스카바 1루에 아웃됐습니다. 이게 무사 1루 위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 이용찬 선수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2패 2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경기에 나와서 2.88의 평균 자책점. 나르시아 초보. 자, 좌중간에 한타볼트 오늘 엇박자네요. 네. 이게 사실 앞선 6회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네. 몸쩍 승진입니다. 그럼 다음 타자 역할들이 오늘 참 안 좋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네. 반승 모아갑니다. 네. 승진입니다. 투아웃 네. 됐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다수계 축임은 투수 완벌에서 유격수 잡아서 2루에 볼스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아, 17차전 경기도 두산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마상 3연전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5대2 두산 베어스의 승리. 승리 투수 세데뇨, 패전 투수 조정훈, 이용찬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